아, 오늘 주신 말씀, 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았어요. 많은 무리들이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14장 그날은 앞에 가시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엄청난 큰 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들, 아비, 어미, 그리고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친족, 어미, 아비, 자매, 형제, 이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미워하라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 현대말로 하면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철학, 그리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본인을 포함해서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를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만에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교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교만이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교만이 있어요. 우리들은 얘기할 때 또는 같이 할 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또는 가족 공동체 생활을 하든 개인 간의 교만은 쉽게 발견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함께하는 집단 또는 공동체,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교만은 진정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부족 간의 싸움과 조직 간의 싸움은 그 구성원 내에 함께하는 교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개개인의 교만은 서로 발견하자마자 비판을 하지만 그 개인의 교만을 떠난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은 진정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 또는 같은 동역자분들과 얘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동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테크닉을 가지고 최고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서 가끔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교만은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들이 저를 일깨워주고
저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파악되는데 그들과 함께하며 같이 저도 빠져있는 그 교만 속에 있을 때 참담함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의 시대는 원시적이고 형편없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시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구절을 성경의 구절을 가져오든지 정확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을 저장해서 분류하고 통계를 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 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 시대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단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만 일하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쌓아온 기술과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나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이 더 심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더 얘기한다면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많이 넣어놓고 그것을 끄집어내 쓸 때 지식의 분량이 지혜의 퀄리티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도 읽어보면 현대인으로서 보기에는 상당히 껄끄럽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전체가 요셉에 대한 말인데 38장에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을 끄집어내세요. 그 바로 37장 마지막 절에 요셉은 팔려갔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38장 1절에 그럴 때 유다가 자기 형제 집에서 내려갔다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팔려갔고 유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압둘란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유다는 자기 유다 지파의 원천을 만들어 나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세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하고 엘,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낳은 아들,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아니하여서 죽였고 그 며느리 다말을 둘째 셋째에게 그때 관습에 따라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었어요. 그런데 오난이 자기 형수를 전통대로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자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형 엘의 아이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가는 들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 여호와께서 그것이 악함으로 그를 또 죽였는데 유다는 셀라마저 죽을까 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데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유다는 부르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양들의 털을 깎으러 왔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 힘든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유다의 얘기를 꺼내신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는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만들고 돕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인생의 주도권이 유다처럼 아 나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이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처럼 인생의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에 비록 스스로 개척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 시간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때처럼 요셉이 팔려갔 그때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유다처럼 유다의 아들 오난처럼 여러분의 능력으로 길을 써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귀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전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 모든 주도권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이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도권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맞는 것 같지만 100% 틀린 말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은 한국말 스스로인데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망각한 이 세대는 오늘 주신 유다와 다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린 그의 피조물이고 우린 그의 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한심한 유다와 다말 같지만 결국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 오르는 유다의 가문이 돼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약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난 것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와 다말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분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오늘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교만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감히 건드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미워하며 통곡하는 귀한 성도분 한 분 한 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세계에 그리고 그때에 바로에게 선포한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귀한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